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타 점도계 중에서 그 중력으로 점도를 측정하는 모세관 점도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관 점도계는 그 일정한 높이로, 그죠? 그 두 가지 선을 정해놓고요. 위에까지 그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순간부터 그 아래선까지 내려오는 그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점도를 계산해내는 그런 점도계를 말합니다. 특히 모세관 점도계는 그 스킨이라든지 화장수, 그죠? 향수 같은 뉴턴 유체의 점도를 측정하는 그런 그 점도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입형 점도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그 계략도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었죠? 한번 다시 간단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센서고요. 센서고, 여기 이제 그 측정 도구가 달려있게 되고요. 요 3번, 요게 지금 내려와 있죠. 여기는 내려와 있고, 여기는 올려와 있는데, 여기 시료 지지대입니다. 시료 지지대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도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계기판, 그죠? 그 침입형, 침입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요걸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계기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면에서 본 거고요. 이 그림은 이제 측면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 측정 도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침입형 점도계는 주로 플라스틱 유체, 그죠? 크림이나 파운데이션처럼 기울이면 잘 흐르지 않는 이런 물질들을 이제 점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원통형의 측정기구, 여기 원통형입니다. 측정기구인데, 요게 그 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에 침투할 때, 이때는 이제 측정기구는 가만히 있고 밑에 이제 그 크림 같은 게 위로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이때부터 값을, 저항값을 측정해서 이걸 침입값으로 부릅니다. 이 침입값은 제가 좀 임의로 붙인 거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참 찾기가 어려운데 그냥 침입값이라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투하는데 필요한 힘, 이걸 침입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침입값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같은 경우 한 17에서 한 18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표면이 단단한 그런 크림이나 어떤 제품들은 한 3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값이 그 표면이 딱딱한 폼클렌저라는 이런 거는 100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값을 읽으면 그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그 값이 정해지잖아요. 나왔잖아요. 이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제품은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침입형 점도계는 세 가지 형태의 실험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그 앞서서 그림에서 시료 지지대는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어떤 식이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시료 지지대가 그 샘플 홀더가 일정한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걸 업형이라고 부릅니다. 업. 이거를 기초 화장품의 그 품질 관리나 그 측정 그 점도 값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화 제형 크림의 경우 침입값 상승의 이제 경향은 계략적으로 그림 2.24에서처럼 간단한 두 개의 직선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통형 핀이죠. 원통형 핀이 바로 이제 측정기구입니다. 측정기구가 시료가 우리가
그 실험하는 대상이 되죠. 그 크림입니다. 크림에 이제 요게 이제 크림의 요게 크림의 표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측정 온통형 측정의 핀입니다. 요거는 고정돼 있죠. 시료 홀더가 이렇게 올라가면 크림의 표면이 딱 닿게 되잖아요. 딱 닿게 되는 순간 그 침입값 측정값이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침입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침입을 했잖아요. 침입을 한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일단 침입한 값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벽면을 이렇게 이제 크림 같은 게 이 벽면을 이렇게 훑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옆을 지나가는 값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 이게 점점 깊어질수록 이 값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침입값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게 서서히 증가한대요. 이런 식으로 영역 1과 영역 2, 에어리어 1과 에어리어 2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크림의 표면이에요. 측정하고자. 그러면 이 크림이 담겨져 있는 용기를 올리려면 밑에 이제 받침대가 있겠죠. 시료 받침대에서 이렇게 오르락 이제 쭉 올라가. 지금은 업 형태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겠죠. 그럼 위에 뭐가 돼 있나요? 측정기구, 원통형 측정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처음에 딱 닿는 순간, 닿아서 이게 딱 침투하는 순간 이 침입값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올라가요. 급격히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일단 침투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요 양옆에서 이제 그 크림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저항이 생기게 되잖아요. 마찰 저항이 생기니까 요때부터는 서서히 그냥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눠서 침입값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런 실험들을 해보면서 하면 좋은데 아마 그 한번 보시면 그 나중에 화장품 회사라든지 실습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조금 전에 봤을 때 사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또 다른 시료인데요. 요런 시료하고 요게 딱 닿는 순간 아까 처음에 값이 굉장히 촥 올라갔었죠. 그죠? 그 다음부터 이게 침투하고 나서는 서서히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요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기 그래프 여기 이제 여기 요거는 뭐 실제로 측정하는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요거는 다른 형태, 뭐, 이렇게, 그, 침입했다가 끊었다가, 뭐, 업앤다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요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크림의 업 형태로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 그, 화면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계속 이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침입형 곡선은, 일반적으로 실린더가 시료의 실린더가 바로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그 측정 도구입니다. 그 측정 도구가 시료에 침입하는 순간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아까 전에 이게 영역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영역 1. 그다음에 실린더가 시료에 침입한 후부터는 이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영역 1과 영역 2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영역 1에서는 초기에 침입할 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초기에 이제 그 침입값이 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영역 1에서 쭉 올라갔었죠.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원통형 이제 아래 보면 평평한 부분이 반고상 물질의 구조를 처음 파괴하면서 침입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침투할 때 값이 굉장히 커지다가 일단 원통형 평평한 부분이 반고체 상태의 시료를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실린더처럼 원통형의 옆부분이 시료하고 마찰이 되잖아요. 마찰이 되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이제 면찰 응력이 있잖아요. 면찰 응력에 의해 가지고 침입값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게 돼요. 왜? 그 다음부터는 면을 마찰하는 부분이 이게 점점 침투할수록 계속해서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침입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했다시피 일정한 속도로 핀이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통형 그 측정 도구와 도구의 옆면하고 만나는
그 시료가 만나는 그 접촉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계속해서 신입각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요게 조금 전에 봤었던 후도레오미터고요. 침입형 점도계고, 요게 이제 방금 살펴봤던 그 값이 되겠죠. 침입값이 되겠죠. 처음에 침투할 때 값이 증가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옆면을 마찰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면, 이 침입값은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시간을 계속 해가지고 여기 하나 시료 샘플 테스트 하는데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예를 들면 침투 깊이가 1cm라든지 뭐 1.5cm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요때 깊이까지 들어갈 때 물론 침투하는 속도도 뭐 몇 분당 몇 센티미터 정도 들어가도 요것도 우리가 조절을 해요. 그건 각 회사들마다 다릅니다. 요거는 그 회사에서 계속 실행하고 있는 대로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회사에 있는 룰을 따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적어도 예를 들어서 1cm나 1.5cm, 2cm까지 침투할 때, 그죠?까지 그의 값을, 그 침투하는 깊이도 이거는 임의로, 그죠? 회사에서 결정하면 돼요. 뭐 1cm나 2cm나 하는 거는 회사에서 이미 그 자료를 축적해온 그런 데이터 깊이가 있습니다. 시간과 깊이는 이미 회사에서 데이터 축적되어온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값을 읽어주면 이 값이 바로 침입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이 값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읽은 값이 아까 전에 굉장히 소프트한 경우에는 뭐 17, 18도 되고 아주 낮은 경우 13, 14도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도 나타납니다. 자, 그럼 13이 나타났든 20이 나타났든 뭐 30이 나타났든지 간에 처음 제조한 다음에 찍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다음 1일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있다 찍고 2주 있다 찍고 뭐 4주 있다 찍었을 때 이 값이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감소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크게 변화 없이 2년, 3년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이 크림이나 뭐 그 플라스틱 유체라 그랬잖아요. 크림 같이 처음에 그 항복 응력을 갖는 유체를 플라스틱 유체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 유체의 성질을 갖는 제품들이 안정하냐, 안정하지 않냐는 품질 관리를 하는데 이 침입값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원통형 핀을 시료 속에 침투시킬 때 원통 아랫부분은 시료의 수직 응력을 강하게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면이 원통형이니까 아래가 둥글잖아요. 이 둥근 면이 크림을 딱 들어갈 때는 수직 응력이잖아요. 면과 면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일단 이 면과 면이 만나게 수직 응력도 있고 이게 침투하고부터는 면을 마찰하는 면찰 응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응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침입값이 나타내는 물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해석에도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도레오미터사 이 침입형 점도계의 경우에 이 값을 뭐 엄격하게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수치라기보다는 이런 제품들의 플라스틱 유체의 특성을 갖는 제품들의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값이 많이 변하는지 혹은 변하지 않는지 이걸 잘 판단해서 이제 이런 걸 뭐 회사에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제품이 뭐 2년 지나서도 크게 변화 없이 유지가 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품질 관리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점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뉴턴 유체처럼 잘 흐르는 물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토너, 화장수, 향수 이런 물질들은 그 캐필러리 비스코미터, 그죠? 즉 모세관 점도계로 점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이것보다 점도가 조금 더 높죠. 예를 들면
로션이라든지 에센스처럼 이렇게 흘러다니는 에멀전 제품들은 우리가 수도 플라스틱 유체라고 부르고요. 이런 유체들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치는 주로 이제 브루필드 AV형 점도계 같은 걸 주로 활용하게 되죠. 물론 브루필드 점도계 외에도 그죠? 이런 회전형 점도계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단지 이 브루필드 점도계가 원체 많이 활용되고 실험실마다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대표적인 예로 든 거고요. 회전형 점도계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립스틱처럼 표면이 이제 잘 흐르지 않는 항복 응력을 갖는 그런 플라스틱 유체의 어떤 그 물성, 그 중에서 그 점도는 아니고요. 그죠? 점도계라고 붙였지만 이게 그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점도계라기보다는 구조를 파괴해서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걸 그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모듈러스로 정의하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는 용어로 정의되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그 QC를 위해 상대 비교하기 위한 값으로서 침입값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반고체 상태를 침입해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값이 되고요. 이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QC를 하게 된다. 어떤 물질의 플라스틱 유체에.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앞에서 우리가 그 면착 속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유체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유체 세 가지의 점도를 측정하는 기구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특히 브루필드 LV형 점도계하고 침입형 점도계, 푸도레오미터는 너무너무너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료가 이제 아래로 움직이는데 텐션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시료 지지대가 아래로 움직이는 텐션 테스트는 요거는 제가 그 화장품 업계에 제가 1995년 1월 1일자로 그 말씀드렸던 그 LG 생활건강 화장품 연구소에서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포뮬레이터로서 연구를 이제 시작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업 형태는 계속해서 사용했었는데 다운 형태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두 줄로 책에도 이건 크게 많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냈었고요. 세 번째로 오히려 업 앤 다운 형태가 있어요. 시료 지지대가 쭉 올라만 가거나 아니면 쭉 이제 처음에 이거는 시료가 담겨 있겠죠. 담겨 있다가 쭉 내려가면서 하는 그런 텐션 테스트가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시료가 있으면 업앤다운 계속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때 감지되는 침입값을 이용해서 시료의 이건 점탄성 성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레오미터를 배웠었잖아요. 앞에서 세 가지 유형 유체가 뭐였었죠? 세 가지 유형이 뉴턴 유체, 수도플라스틱 유체, 플라스틱 유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뉴턴 유체인 스킨 같은 거에 점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모세관 점도계. 두 번째로 그 수도 플라스틱 유체와 같은 로션이나 에센스와 같은 그런 물질들의 점도를 측정하는 그 점도계가 뭐였죠? 브루필드 LV형 점도계. 그 외에 또 이렇게 이제 스핀들 같은 게 돌아가는 모든 형태의 점도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림이나 그 파운데이션처럼 반고체 상태, 즉 플라스틱 유체, 그 항복 응력을 갖는 그런 물질들의 그 점도, 엄밀하게 말하면 점도는 아니지만 침입값을 측정하는 푸도레오미터, 침입형 점도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레오미터는 뭐냐? 레오미터는 그 지오미터리라고 그래서요. 그 측정하는 도구만 바꿔주면 1cm 포화제, 2cm 포화제의 물이나 화장수 같은 점도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폰앤플레이트라든지 그런 지오미터를 바꿔주면 측정 도구로 바꿔주면 수도 플라스틱 유체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체도 우리가 점탄성 우리 사장에서 이제 공부할 거기 점탄성 방법 오실레이션 테스트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점도를 물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오미터는 앞에 세 가지를 영역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여기 그 말씀드린 것처럼 푸도 려미터도 려미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화장품에서는 주로 이런 업앤다운 안 하고 업 형태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심의값을 읽어내는 심의평 정도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업앤다운 형태인데 이게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응력이 왔다 가는 그 응력이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고 하는 이런 테스트를 그 사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업앤다운 요거는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레오미터는 원통형이었잖아요. 좌우로 원통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주기적인 힘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업앤다운도 주기적인 힘을 가하게 되죠. 레오미터에서 좌우로 오실레이션 테스트에도 좌우에 힘을 주게 돼요. 좌우에 힘을 주면서 생기는 위상차라는 게 생겨요. 위상차, 로스 앵글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로스 앵글이 위상차라고도 하고 손실각이라고도 하는데 탄성체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탄성체는 이렇게 아래 왔다 갔다 하더라도 위상차가 0이 돼요. 근데 점성체는 위상차가 90도가 생겨요. 그래서 위상차, 즉 로스 앵글, 손실각이 다 같은 말입니다. 로스 앵글을 위상차라고도 하고 손실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 업앤다운에서도 사용되는데 이게 좀 개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사장에서 제가 오실레이션 테스트를 하면서 로스 앵글, 위상차, 손실각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거 2장 그 침입형 점도계 업앤다운 형태에서 들어본 거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한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점도를 측정하는 이런 측정 도구 4가지 크게는 두 가지였죠. 원통형과 그 외에 기타 점도계였고 원통형에서는 이제 뭐였습니까? 원통형에서는 그 브루필드 점도계와 그다음에 모든 점도를 다 측정할 수 점도와 탄성을 점탄성을 모든 그 영역의 그 화장품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레오미터. 그다음에 그 기타 점도계에서는 물과 같은 스킨과 같은 향수와 같은 굉장히 낮은 물질의 점도를 측정하는 그 캐필러리, 좀 모세한 점도계, 그 다음에 그 크림이나 방부제 상태의 이런 플라스틱 유체의 그 점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침입값을 측정하는 침입형 점도계, 푸도사에서 만들어서 푸도레오미터를 침입형 점도계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점도를 살펴봤었고요. 이제 저항으로서의 탄성률, 모듈러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